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전력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고 사실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전선과 함께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입니다. 특히나 AI 반도체가 더 부각이 되면서 전력 상당한 양이 필요하다. 지금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더 부각이 되기도 했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 사용이 됐던 데이터 양, 데이터 센터의 전력 양을 체크해 보시면 이 한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나라 1년 전력 판매량의 절반의 전력을 소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더 짓는다, 이 AI 수요에 좀 밟아져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전력 양이 정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전력 양 부족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 친환경 에너지 사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죠.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겠다, 최대한 줄이겠다 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치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도 더 증가할 것이다 상향 조정한 상황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력 섹터 하반기의 흐름은 어떠할까요? 하반기 흐름을 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로 전력 수요 상당히 필요하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력 관련주는 그 사이클상 재무구조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렇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저 PBR 관련주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던 부분에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전망이 좀 단단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현금 흐름 개선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석탄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 신규 원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원가도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먼저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뭐 전력 구입비가 증가했다, 에너지 상승 그리고 고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흑자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 판매량과 더해져서 수요와 더해져서 조금 더 탄탄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실적 개선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전력 관련주 하반기에는 어떠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게임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켓무버 시간에서 저희가 게임주 전해드렸는데 넷마블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시장에서 6% 이상의 상승세, 68,8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장중에는 7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장중에 또 하루에 1일 폭이 좀 큰데 넷마블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장기간 주가 하락이 너무 길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뭐 바닥이 지났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이제 과도한 하락에 따른 뭐 기술적 단기 반등이다, 뭐 아직은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좀 성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을 보실 때도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이제 넷마블을 가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기존에 이제 게임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작 부재로 인한 이 마케팅비를 굉장히 절감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일에 출시된 이 신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굉장히 핫한 것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죠. 네, 24시간 매출이 뭐 140억 원을 달성을 했고 또 이제 넷마블에서 런칭한 게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게임을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좀 풍부한 스토리를 보여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이제 추후에 좀 꾸준한 컨텐츠가 업데이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넷마블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한 27개의 나라에서도 이제 앱스토어에서 탑10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웹툰의 인기가 높은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에서
이제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뭐 우리나라는 1위, 그리고 일본은 3위, 미국은 한 9위로 기록을 해서 이제 주요 국가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 혼자만 레벨업도 그렇고 4월에 출시한 이제 아스달 연대기, 그리고 5월 말에도 이제 레이븐2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반짝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상승이 지속되고 흥행이 뭐 계속되겠다라고 감히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2분기에 신작 라인업을 앞두고 있는 걸 봤을 때 조금 경쟁사 대비 다양하고 조금 빠른 다작을 출시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이 좀 게임주 중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주봉상으로만 보면은 정말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었죠. 그러네요. 뭐 이제 최저치를 찍고 이제 지금 약간 이제 하락 우하향하는 추세에서 이제 조금 하락을 멈추는 좀 유의미한 거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내가 게임주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넷마블을 보시는 것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에 매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뭐 반토막 거의 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수급을 봤을 때는 지금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실적주 장세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연속성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게임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왔고 그중에서는 네이버를 보시는 게 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 이슈 타면서 주가 자체가 좀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그 게임 자체가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카페24입니다. 진짜 정말 오래 쉬어간 기업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왔고요. 오늘 딱 4% 빠지네요. 네, 4%까지 이렇게 하락을 할 만한 요인은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뭐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솔루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이기도 한데 특례 상장 요건이 테슬라 요건 상장 1호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카페 24는 결국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때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좀 그 이용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플랫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카페 24의 경우에는 일단 좀 망하거나 그럴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흑자 전환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 때까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집중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022년까지 동사의 경우에는 2022년 때 한 25곳에 대한 그 AI 협력 기업이 그 정도 됐었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42곳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협력 기업들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시너지에 대한 그 시너지 기대감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차츰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작년 6월 때 그 유튜브 최초 공식 라이브 커머스 런칭을 좀 시작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쇼핑 연동 서비스가 부각이 되면서 유튜브 쪽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가 그렇게 쉬운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난 1월 때는 작년에 이제 구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난 1월 때 구글서 이제 투자금에 대한 260억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납입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납입이 완료가 됐는데 이 이슈가 뭐였냐면은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을 확장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확장 때문에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성장 가치를 좀 어느 정도 믿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그 내년 그 올해 한 11월까지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구글이 투자가 진행됐을 때 향후 1년간은 전량 보호 예수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때 3자 배정 가격대를 보니까 주당 14,7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나중에 추후에 그 카페 구글에서 엑시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가격보다 그 지금 가격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못해도 적어도 이 금액 그 주당 그 14,770원에 대한 가격에서 1.5에서 한 2배 정도는 좀 봐야지만 그때는 좀 엑시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 1년 뒤에 보유 예수가 좀 풀리니까 그 기간 때까지 만약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은 그 한 2만 1000원대에서 한 2만 8000원대 사이에 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가는 계속 내렸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카페24, 물론 잘 가는 기업을 잘 트레이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쉬어가다가 이제 상승 동력을 얻는 기업들도 살펴보는 것도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페24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널샷에서 벌써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기업입니다. 하이브인데 윤혜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0.8% 상승세 거의 움직임 없습니다. 20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하이브의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엔터주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지금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실적을 보자면 뭐 1분기 매출액 3,609억 원, 영업이익인 이제 144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이제 앨범 발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응원 매출에는 견조했다. 그리고 뭐 세븐틴, 뭐 TXD 이런 MD 판매 및 뭐 투어 등의 컨텐츠 매출액이 좀 호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니까 1분기 는 부진할 거지만 이제 2분기는 특히 이제 엔터주들이 호황을 이루는 시대죠. 그러다 그죠. 보니까 2분기부터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노이즈를 견뎌야 한다라고 해서 매수 의견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기업을 굳이 뭐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자라는 의견에는 사실 노이즈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제 소송 같은 경우 최소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하이브가 이제 뭐 대기업인 만큼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이제 현 사태 자체가 이제 멀티 레이블 자체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강점이자 조금 이제 약점으로 이번 기회에 조금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사와의 차이로 강점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일어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지금 저렴한 위치지만 뭐 앞으로 등락폭이 더 이어질 수 있고 어떠한 소음이 발생할지 모르니 사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 이외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아향하는 차트를 계속 저렴하다고 매수할 때는 더 저렴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네. 그래서 뭔가 이러한 사태가 단락이 되고 이제 조금 더 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런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뭔가 엔터 회사가 한 군데가 좋지 않으면은 그 섹터 자체가 같이 좀 약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엔터들도 확실히 주도 섹터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뭐 내가 엔터를 본다라고 하실 때 차라리 뭐 SIM이나 JYP를 모아가는 관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이브가 사실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요거 잘 따져보면 이러한 실적을 냈다고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원래 1분기는 말씀처럼 비수기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이 하이브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만 봤을 때는 물론 좋지만 현재는 개인만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민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